피병. 왜 이렇게 엘리트만 가득하고 불이 없지? 전투 최면 당선. 진화. 아, 분노 얼굴 그러나? 진화가 너무 좋아서구만. 상태 이상 5장씩 넣는 애들이 있는데 진화가 얼마나 좋아. 분노 엘리트 잡아야 되니까. 응? 갑자기 제거가 과한데. 킹기 가더리 전투 최면. 고기 너무 좋다. 최고야. 파괴 철파 박치기. 애매한 것만 나오네. 철파. 병폭 진화. 아까처럼 그지 같은 일은 없겠네. 적어도 분노 한번 남겨놓고 강타 쓰고 깨우자. 분노 조절 잘해. 뻘건의 골. 몸풀기. 무장해제. 무장해제 씁시다. 표창 있을 땐 이렇게 안 나오더니. 반피전사. 해골과 고기. 2타, 6타, 아니 6압. 애매하네. 해골 말고도 힘 올릴 만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몇대 맞아도 고기로 차니까 뭔가 좀 기분이 묘한데. 짱 속화.
진언을 써야지. 얘네들 상대로. 요시. 여기서 맞아도 고기각 볼 수 있죠? 해골각도 볼 수 있고. 때리면 맞아야지. 어지럽. 고기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좋네요. 금강저 전장 악형. 악형. 아씨. 얘네들 때문에. 아까 가지 먹고 바로 뒤졌어. 가지의 복수를. 가지님 그립습니다. 8화 지옥검 몸밥. 젬마의 젬상. 선임력. 힘 배율 높은 카드는 지금 딱히 없을 텐데. 뭐 그래도 힘이 워낙에 세니까 아무거나 때려도 잡는다. 아주 강해. 킬각이었네. 사시 사신 빠따주슈가. 젠반구 사신 고기 해골 광란 뭔 궤도는 노답.
완타 부적 자 세트. 저기 상점 하나 더 있으니까. 근데 뭐 지워야 되지? 이거 이러다가 광란 덱 하는 거 아니요? 광란 돌리기에는 하긴 뭐 전투 체면 갖고 있긴 한데. 얘들 딜이 거의 현두미급이구만. 왜 이렇게 세냐? 아클은 뭔가 얘네들 대비하기 힘들어서 손해보는 느낌이다. 아니면 이거 그냥 얻어맞다가 응? 형상 한번 갈기고. 사신으로 따서 갚을까?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애는 힘 복구되려면 시간 좀 걸릴텐데. 쟤는 악마 영상 사신을 좀 보자. 여기서도 힘 존버. 근데 얘네는 존버하기 좀 힘든 게 힘이 오르는 애들이야. 전투 체면 미만 잡이죠. 수비 카드 찝찝하네. 다 유갑이라서. 유갑 전체 역시너지. 약분. 아니 펜더자무 당연히 빨죠. 그게 질문할 거린가요? 회생 무감각 몸박. 기사회생 무감각 몸박이 다 나왔네.
무겜각. 유갑 저거 맨날 타네. 유갑이 살아남지를 못해. 사실 병불꽃. 왜 저딴 쓰레기가. 켈리. 큰 그림. 켈리 쓰면 이제 바리로 넘어갈 수, 아니 바리가 아니라 참호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 전에 해야 될 게 좀 많지만. 아, 신호기, 보초기는 지금 잡을 필요가 없구나. 야구공만 잡으면 되네. 어지러우면 드로우 방어도 다 주니까. 마날돔의 야구공. 진화 강화 아직도 안 했네. 나 왜 그것도 모르고 있었지? 아이고 이런 세상에. 아 잠깐만, 격돌이 왜 나오냐. 교본. 예스. 실력 겜. 아유 사신. 야 사신 가져가면 되지. 얘네들은 상태 이상을 안 넣었는데 어떻게 하지? 어? 격돌 이펙트 겁나 멋있어졌네. 개멋있다. 아, 몸박 왜 안 쓰지? 응? 어째서 쓰지 않았지?
쳤음. 아이, 불편해. 벽돌 이펙트 짱 멋있네요. 민포 모자. 예, 무적이죠 당연히. 아닌가? 응. 켈린데. 어, 세장 스네코. 어, 스네코도 아니야. 지금 3코스트고 3장 가자. 2장 지음. 아, 격돌 필요 없고 진화도 필요 없지. 불타는 엘리트는 잡았었고, 불 보고 상점 보고, 상점 엘리트 불 엘리트 불 상점. 무적도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악마의 영상 어디갔냐? 여깄다. 얘네들은 뭐 사신으로 따서 갚으면 되지. 어, 그 전에 죽으면 안 되는데. 사신 애끼는 게 맞았을까? 힘센 몸통 박치기. 상태 이상 카드가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약분 몸박. 네, 몸박 하나 더 쓰자. 그래야 빨라지지. 까까! 1등상. 까까! 어, 얘는 상태 이상 넣는 애지. 까까! 무감각 무적 팍팍 팍팍팍 팍팍팍. 예, 카카기 끝입니다. 카카 경로 좋다. 캘리퍼스가 있어서 좋다. 박제? 제거? 박제? 박제거? 제거 박제? 박제 제거? 제거 박제 제거? 제거 박제 제거 좀 봐. 이제 강타 지워도 될 것 같고. 어퍼컷만 있어도 되잖아. 강타 제거하자.
엘리트 잡고. 와, 어두의 포. 두메포. 까까. 상태 이상 넣는 카드는 언제쯤 나올까?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난관회생 이렇게 들어가면은 좋은디. 순무, 친근. 지금 필요 없죠. 지금은 필요 없다. 기사회생이 진근 역할 다 해줄 수 있어. 엘리트. 똥분기. 교본특. 불분기임. 무감. 해제. 진화. 아니. 왜 이렇게 빠꿍. 형상 써야 되나? 뭐 이거 어떻게 하지? 아, 고3 정상 등교 운동. 아, 세상에. 세상에. 뭔가 코멘트 하기 힘드네요. 잘못한 건 주인장인데, 왜 그걸. 짱마화는 아직 사신각 볼수 있습니다. 사신가? 사신 앵글. 리퍼 앵글. 연타. 어이구야. 개굴. 이걸 못 먹네. 킹짱 크림을. 예, 어포. 아이고, 큰일 났다. 이번 턴에 뒤질 수도 있다.
여기서도 아이고 여기서도 악마의 영상 사신을 좀 봐야겠군. 태웠나? 태웠네. 멍충아. 왜 태워 그걸? 아귀 즉음통 위압 금속화 금속화 꼴랑 사방원데 그래도 써야 되나? 위압이 낫겠죠? 제발 좋은 거좀 줘요. 짠. 좋은 거다. 그래, 뭐, 무장해제 좋지. 정말 좋지. 전등. 뽀벨. 보션 벨트가 사실 제일 괜찮아 보여. 뭘 산다 해도, 뭘 지운다 해도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없겠지만. 포벨은 극적인 변화가 생기지. 왜? 가자! 변성. 인터레스팅. 유갑을 살려놨어야 했나? 이거 상태 이상 넣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거 때문에 힘드네. 아니, 유갑 또 나왔어? 에라 모르겠다. 킹짱 갓제. 이거면은 달팽이는 이지하지. 여기서는 형상 사신으로 따갑돼도 되고. 까마귀? 유갑이 좀안 좋은 상황이 많은데. 무쟁이 도마도님 반갑습니다. 이 정도로 깎았으면은 얘는 잡았다. 힘쭉 올려서 피 웬만큼 채우고 갑시다. 이제 유가 필요 없지. 점액투성이로 방어도 쌓는다. 전체 한 장이지. 싹 태우고.
이지. 에이, 에이. 어떡하지? 민포 여기서 빨아야 되지 않나? 카카 밀어줘. 진화는 필요 없어 보이고. 거의 다 했다. 짱마와 입회가서 써서 손해본 거 다시 복구하면 될것 같아요. 킹짱 갓제 두 장이나 있어가지고 편하다. 까마귀 머리 카카 끝입니다. 카카 카카. 미친 소리 같지만 전부 사실입니다. 카카. 이 페이지 넘어가면서 파워 카드들 다 털고 편안하게 다음 층으로 가자. 뭐 파워카드 쓸 필요도 없겠다. 피가 낀거 아니니까 사신도 필요 없고. 공허 들어오고 뭐. 1992. 심장전에서 방어도 쌓기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포션이나 사. 아닌가? 네, 근데 뭐 지울 것도 없고 지금. 아, 포션도 안 좋은 거 나네. 가차. 난관 뽑으면 돼. 무감 회생. 아우야, 졸라씨. 아우, 창방 진짜 돌았어. 검탑 실세. 한계 돌파. 힘포션 방금 먹어서 필요 없다. 진화 3진화 4진화 미쳤어? 아이, 구데이 같은 거가 나오네.
무감 금속 미쳤네. 이거 어떡하냐. 방어도 못 살 텐데. 그 시비 면체. 항발 영상 어떡하지. 이거 으씨. 공허 안 잡혔으면은 무장해제 악마의 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하지만 공허가 잡혀죠. 다음 턴에 기사의 생으로 방어 되겠다. 룬 10이면 채 일한다. 근데 이제 상태 이상 다 썼지? 기사의 생도 못 쓰고. 방어도 지금 이제부터는 깡으로 유갑입니다. 유갑댁. 사신 저것도 빨리 빼야겠다. 60대리지. 고민되네. 회생 어퍼컷 때려줘. 나이스. 뒤가 없는 이유, 죽였기 때문. 킹마바. 크. 새 캐릭터 다 깼다. 역시 사기 캐릭터. 병폭 진화. 오졌다. 룬십이면 채도 일 많이 했네요.